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지 않은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소고기. 소고기. 2번 문제입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안으로 가세요. 안으로 가세요. 4번 문제입니다. 사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경찰서입니다. 2번. 소방서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기차역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경찰서입니다. 2번. 소방서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기차역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타고 출장을 갑니까?
1번 배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2번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3번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4번 고속버스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타고 출장을 갑니까? 1번 배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2번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3번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4번 고속버스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8시 45분입니다. 지금은 8시 45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친구가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친구가 보고 싶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요리사예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요리사예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13번 문제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14번 문제입니다. 가족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6번 문제입니다. 그 운동화를 어디에서 샀어요? 그 운동화를 어디에서 샀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 다녀요? 어떤 회사에 다녀요? 18번 문제입니다.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바쁜데. 수요일 이후에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목요일 오후에 만나요. 좋아요. 그때 만나요. 지수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바쁜데. 수요일 이후에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목요일 오후에 만나요. 좋아요. 그때 만나요. 20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남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남대문 시장요? 이 버스는 남대문 시장에 안 갑니다. 잘못 타셨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다음 버스 정류장에 내리셔서 7017번 버스를 타세요. 아저씨, 남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남대문 시장요? 이 버스는 남대문 시장에 안 갑니다. 잘못 타셨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다음 버스 정류장에 내리셔서 7017번 버스를 타세요. 21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운동요? 농구, 축구, 수영, 테니스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영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운동요? 농구, 축구, 수영, 테니스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22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난데요. 중요한 메모지를 집에 놓고 왔어요. 내 방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네, 4월 27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요, 4월 29일이라고 써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거기 적힌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불러줘요. 네, 이영수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720-0020이에요. 여보세요? 난데요. 중요한 메모지를 집에 놓고 왔어요. 내 방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네, 4월 27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요,
4월 29일이라고 써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거기 적힌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불러줘요. 네, 이영수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720-0020이에요.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딸기 한 상자에 얼마예요? 큰 건 만 원이고 작은 건 6천 원입니다. 작은 거 한 상자 주세요. 아저씨, 딸기 한 상자에 얼마예요? 큰 건 만 원이고 작은 건 6천 원입니다. 작은 거 한 상자 주세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밤늦게 죄송하지만 민수 좀 바꿔주세요. 민수 지금 없는데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민수 친구 모하메드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밤늦게 죄송하지만 민수 좀 바꿔주세요. 민수 지금 없는데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민수 친구 모하메드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